예, 중국 3년차 러스트 도베 프레임워크입니다. 에피소드는 600번, 601번부터 900번까지 30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룰 수업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정도입니다. 이전에 우리 봤던 러스트 도베 프로그래밍 랭귀지 있잖아요. 15장부터 빠진 부분이 있었죠. 15장, 16장, 17장, 18장은 했고 19장, 20장 이 5개부터 먼저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어서 토키오라고 하는 요 어싱크로너스 웹 프레임워크죠. 어싱크로너스 런타임 이벤트 드리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개념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요것들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큐멘테이션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이 토키오 기반으로 구성된 웹의 백엔드 프레임워크죠. 액트익스. 그죠? 토키오 기반입니다. 토키오를 먼저 하고 그리고 액티스도 살펴볼게요. 그래서 액티스 마찬가지로 다큐멘테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액티스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론트 엔드 프레임워크도 있죠. UU입니다. UU도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동작하는지 코더들이 많아요. 코더들 하나하나 이그잼플까지 해서 하나씩 살펴봐 나갈 거예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재미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습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실습 프로젝트가 있고 해서 빡센 게 1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될 분량입니다. 요것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전 인수 과목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물론 다 보셨겠습니다만 콜백스 그리고 사이클 JS 그리고 리액트 수업도 우리가 강의를 올려놓은 거 있죠. 리액트 JS하고 RxJS 그죠? 버전 6입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당연히 보고 오셔야 됩니다. 요렇게 한다. 요것만 준비하시고 그리고 중급 2년차 러스트 웹 러스트 랭귀지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사전 인수 과목입니다. 중급 2년차 러스트 이거 요건 에피소드가 301번부터 600번까지죠. 이것도 굉장히 분량이 많잖아요. 요거 특히 400번부터 600번 사이에 있는 그 실습 과제 있죠. 그것들도 450번부터네요. 450번부터 600번까지 있는 150개의 실습을 마치고 요 수업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이 학습하는 데 특히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토키오나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이 될수 있습니다.